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 두 종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바로 오픈해 볼게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곳에 제 얼굴 눈 맞추니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 여기 조금 보인다. 자 얘네는 조금 어이없으면서도 어이없게 귀여운 그런 종류거든요? 내가 깨워도 되나? 얘 깨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야 하이로 짜라란 나왔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첫 번째 주인공 부시벨드 레인프로그라고 합니다.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더 있거든요. 우선은 너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잠깐 가만히 있어 이 콩알만한 녀석. 자 그리고 얘가 어디 있는데 얘네가 실제로 그 아프리카 남동부 지방에서 살아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레인프로그라 해서 비가 오는 날에만 보통 땅 위에 올라와서 지내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다. 안녕. 너도 일로 와 이 똥꾸 녀석아. 아 귀여워. 다리가 엄청 짧고 이제 잠이 많은 친구들인데 와 너무 귀여워. 얘 지금 눈 보이세요? 눈으로 지금 깨웠다고 지금 약간 째려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얘가 실제로 SNS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잘 뽀뽀뽀 잘 돌아다니고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레인프로그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레인프로그는 한 대여섯 종류가 살아가는 걸 아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엽고 인기가 많은 친구가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사는 이 레인프로그입니다. 부시벨드라고 하고 이 부시벨드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제 부시벨드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오늘 얘네 사육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먹이도 한번 먹여보려고 해요. 얘네가 실제로 근데 한국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한 수십만 원이 이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울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개구리 중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먹이 반응도 좋고 실제로 사육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아쉬운 그런 개구리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맹꽁이 같기도 하죠? 사실 얘는 굉장히 다리 힘을 줘서 뒷발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살짝 도와줄게요. 이 왠지 물이 들어가고 싶은 것 같은데? 가. 굉장히 좀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얘네가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건기 시즌에는 이제 물속 안이 아니라 그냥 진흙 흙 속에서 대부분 이제 하면이라고 해서 잠을 많이 자다가 비가 오는 시즌에 나와서 단기간에 엄청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하고 다시 땅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얘네 번식할 때도 이제 물속에서 산란을 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다가 알을 낳는데 알에서 태어나면 올챙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뒷다리 앞다리가 다 있는 새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이고야 여기 설마 똥꼬니? 아이고 귀여워. 보통 자연 속에서는 애들이 굉장히 작은 흰개미 종류나 아니면 날파리 그리고 사육할 때 흔적날개 족발이나 소미럼을 먹이는데 지금 작은 먹이가 없어서 한번 귀뚜라미 큰 걸 살짝 한번 줘볼게요. 반응을 보일까? 잘 모르겠거든요. 궁금해서요. 뭐 설마 쫄았니? 근데 실제로 입이 작아서 한번 우걱우걱 해서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주는 거지 원래 이렇게 먹이 큰 거 주면 안 됩니다. 아! 발! 아! 레인프로가 실패했구나. 이 부시벨드 레인프로그의 사육 온도는 대략적으로 26도 전후인데 너무 뜨거워서도 너무 서늘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실내 온도에 딱 적합한 아이들이에요. 현재 한국에서는 번식 사례는 없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사육해서 번식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실지 실제로 번식 사례가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은 작은 먹이가 올 거거든요. 그때 먹이 먹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라 닝겐 터질 것 같아. 풍선 같아요. 아 귀여워. 진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부시벨드를 핸들링을 처음으로 해보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올려두는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콧구멍 뿅뿅. 자, 다음 비뚤어지 한번 줘볼게요. 자, 분명히 봤을 건데. 오오, 온다. 자, 잘 보세요. 또 이긴냐가. 오, 방금 사냥하려고 혓바닥 나왔죠? 지금 얘가 살아있는 거를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오, 꿀떡! 좀 더 큰 거 한번 줘볼게요. 얘네들이 먹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 심지어 얘가 지금 야행성인데 불 켰는데도 이렇게 주면은 또 이렇게 또 곧잘 받아 먹거든요. 오, 먹었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지금 많이 먹지 못해서 지금 막 이렇게 엄청 통통한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통통해지거든요. 그때 되면은 정말 귀엽습니다. 오, 생각보다 혀 많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뒷다리로 지금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데 그것도 초귀여움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버러워한 상태에서도 먹는지 한번 볼게요. 먹이 반응을. 자, 귀뚜라미 바로 앞에 있어요. 아이고, 다른 친구가 먹이 반응을 보이네요. 오, 아이고, 참 잘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잘 달려들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귀뚜라미에 이제 더스팅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뭐 비타민제라든지 칼슘제, 귀뚜라미에 없는 영양소를 그렇게 챙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비타민제를 그리고 칼슘제를 조금씩 묻혀주는 게 사육할 때 굉장히 좋고요. 얘네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양서류다 보니까 피보호라는데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이 소울 같은 경우에도 흐르는 물에 한 일주일이나 뭐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번 싹 씻어내주는 게 사육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미안하게도 터치가 좀 많았지만 사실 자주 만지는 거는 얘네한테 좋지는 않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만 만져보자. 미안해. 오, 방금 끼어 소리 냈어. 아, 귀여워. 와, 알레르 슈퍼맨.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호불호 없이 다 웬만하면 좋아하는 그 친구인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처음에 오면은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소심한 애들인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짜잔, 바로 여기 있는 안녕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입니다. 자, 요 친구들은 지금은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고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표정이 딱 봐도 느껴지죠.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적응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앞에서 이제 핀셋 피딩을 해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말도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인데, 자, 우선은 여기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육하고 싶어서 지금 축양이라고 하죠. 축양 중에 있습니다. 옳지. 안녕. 아이고, 하나같이 다 이뻐요, 눈이. 자, 우선 잠깐 들어가 있어. 잠깐만 들어가 있어봐. 뭉쳐있네. 오라서서서서서서서서서. 잠깐만. 우선은 집합. 얘들이 구석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이야, 여기도 있어요. 어우, 그래도 요번에 왔을 때 다 건강하네. 이야. 자, 지금 보시면은 애들이 진짜 얌전히 잘 있지 않나요? 얘네가 이제 예전에 드래곤 길드기 투술리스의 그 모티브로 삼은 그 도마뱀인데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외모를 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 인기가 많습니다. 단지 개복치라는 별명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오면 죽어서 오는 아이들도 많지만 또 이제 입양해서 키우시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짜잔. 자,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렇게 놔도
가만히 있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에요.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마리인가? 아, 여덟 마리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네가 처음에 태어나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좀 어리숙해 보이고 눈 색깔도 이렇게 되지 않는데 성장해 가면서 이제 준성체에서 성체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색깔이 점점 이렇게 눈 색깔이 진해집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저온종이에요. 얘네가 지금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사육장에 놓으면 또 후다닥 잘 도망가요. 이제 사육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얘들아 이제 해산! 하! 네. 얘네 사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계형인데 숨을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수영장 같이 이렇게 물그릇이 크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몸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좋고 더울 때 이제 몸을 식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수영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실제로 여기 핫존 같은 경우에는 뭐 30도까지 설정해도 좋아요. 이렇게 이 나이트 글로우가 없더라도 여기 전체적인 온도가 24도 전후만 되면 좋습니다.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반대로 좋지 않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실제로 얘네들은 미럼이나 작은 곤충들을 먹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용곤충인 미럼을 주로 주는 편입니다. 뭐 비타민제랑 칼슘제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넣어주고요. 처음에는 밥을 잘 못 먹지만 적응하느라 안 먹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적응하고 나면 야간에 나와서 잘 먹고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말랐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마르더라도 적응만 잘하면 살찌는 건 금방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자주 꺼내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이 좀 개슴츠레하죠. 이거는 좀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일 VIP 자리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너무 이쁜 친구들 부시벨드 레인 프로 그리고 레드 아이아몬드 스킹크. 아, 전생에 살고 있는 이 도마뱀들 그리고 개구리들 제가 자연에 가서 직접 다 만나서 나중에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 김에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시가제로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바로 괴물가제라고 불렸었던 이제 머레이 가시가제입니다. 얘가 지금 엄청 커졌어요. 오오오. 자, 이게 제 손가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애기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오오오오. 나중에 많이 커질 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지는 친구예요. 와, 그라미니아 진짜 너무 이쁘죠. 오, 색깔이 남미 용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지금 벽에 매달려가지고 푸시업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꺼내봐서 한번 봤는데 예쁘네요. 카라. 그리고 조만간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 우리 돼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으아. 귀여워요. 등에 골격이 있어서 잡기 딱 수월하죠. 요즘에 먹성이 많이 올라가서 살이 다시 찌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자친구의 그 아빠가 진짜 털도 많고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기신 분이야. 나중에 가서 인사드리자. 선보러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좀 귀여운 친구들만 딱 소개시켜드렸는데 다음에 또 특이하거나 귀여운 친구들, 이쁜 친구들 있으면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